영국 7일차. 오늘은 영국의 휴양도시 브라이턴으로 같이 떠나보실까요? 런던에서 브라이튼을 가려면 기차를 타고 가야 되는데요. 세인트 판크라스 역으로 가서 템스 링크 라인의 기차를 타면 됩니다. 3명 이상 예매를 하면 할인받을 수 있어서 저도 동행을 모집해서 다녀왔습니다. 1시간 정도 기차를 타고 나면 브라이튼 역에 도착을 하게 되는데요. 런던의 대표적인 휴양지답게 시내의 분위기는 굉장히 밝고 엄청나게 많은 상가들과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곳곳에 이렇게 앤틱한 상점들도 많았습니다. 제가 방문했던 날에는 어린이날 기념으로 퍼레이드를 진행하고 있었는데요. 이렇게 각자 만든 커다란 인형으로 사람들이 노래를 부르면서 축제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브라이튼에서 꼭 방문해야 하는 곳, 바로 로열 파빌리온인데요. 마치 인도 타지마할을 떠올리게 하는 이색적인 지붕이 특징인 곳입니다. 안에는 이렇게 넓은 잔디밭이 있어서 돗자리를 챙겨가시는 걸 추천합니다. 브라이튼에 왔으니 바다 구경을 빼놓을 수가 없겠죠. 여름철에는 해수욕을 즐기기 위해 이곳을 찾는 사람들이 엄청 많다고 해요. 해안선을 따라가다 보면 브라이튼의 명물, 브라이튼 팰리스 피어를 보실 수 있습니다. 마치 월미도의 작은 놀이동산 같은 곳인데요. 이곳으로 들어가면 엄청 큰 오락실을 만나실 수가 있고요. 조금 더 가다 보면 이렇게 놀이동산이 나옵니다. 놀이동산에서 빠질 수 없는 군것질들과 이렇게 재밌는 놀이기구들을 만날 수 있는데요. 놀이기구는 회당 5파운드 정도의 가격으로 타실 수 있습니다. 저도 이 크레이지 마우스와 롤러코스터 터보를 탔는데요. 보기보다 스릴 넘치고 굉장히 무섭더라고요. 여러분도 꼭 한번 타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놀이기구 외에도 다양한 즐길거리들이 있었는데요. 이렇게 상품을 타갈 수 있는 귀여운 돌고래 게임도 있었습니다. 놀이기구를 탄 후에는 갈매기가 반겨주는 피자집에서 맛있는 점심을 먹었습니다. 점심을 먹은 후에는 버스를 타고 죽기 전에 꼭 가봐야 할 명소인 세븐시스터즈로 이동을 했습니다. 귀여운 양떼들을 지나치면 세븐시스터즈에 도착합니다. 세븐시스터즈는 아름다운 풍경과 바다, 그리고 이렇게 깎아져 내리는 절벽이 유명한 곳인데요. 날씨가 좋은 날 도착을 해서 이렇게 엄청난 풍경을 볼 수 있었습니다. 마치 그림을 그려놓은 것 같았는데요. 사진으로도 한번 감상해보세요. 절벽 아래에 있는 아이스크림 트럭을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는데요. 날씨 좋은 날 바닷가에서 아이스크림을 먹으니까 진짜 맛있더라고요. 강아지를 위한 아이스크림도 너무 귀여웠어요. 런던으로 다시 돌아올 때도 기차를 타고 오면 되는데요. 탔던 판크라스트 역이 아닌 런던 브릿지 역에서 내리는 걸 추천드려요. 시간을 잘 맞추면 이렇게 멋진 야경과 함께 여행을 마무리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만의 특별한 여행지가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안녕!